K선생님, 이메일에 이모티콘을 사용해도 될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요, 네. 좀 자주 쓰는 편인 것 같아요. 비즈니스로 할 때도? Just thank you 이렇게 간단한 뭐 표현 같은 거를 할 때는요, just 네. thank you 이렇게 웃는 아, 웃는 표시 정도. 표시. 예. 그래요. 뭐 다들 그러지 않아요?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, 좀 요즘에는 문자나 메신저 많이 쓰시다 보니까, 이메일에도 이모티콘을 넣고 싶어 하는 분들 꽤 있으신 것 Wait, 같아요. what kind of emoticon? 그냥 무슨 뭐, 우는 emoticon이에요? 표시도 있고, 웃는 표시도 이렇게 다양하잖아요. 막 그리고 막, 스티커 같은 거는 말이죠? 아니죠? 그런 것도 붙이고는 싶더라고요, 사실. 얘네 이메일? 그러면 안 되겠죠. 이렇게. 캐릭터는 좀안 되죠. 네, 같은 동료들끼리 이렇게 장난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, 이메일은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윗상사한테는 솔직히 웃는 표시도 좀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Yeah, 자제하시는 게. probably. 그렇죠.